맞습니다. 스톰테크 동일기원 2일차 12시 20분 청약 경쟁률입니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미래 균동 4주 배정됐다고 4문자가 왔고요. 미래와 IBK는 내 환불금이 없으면은 내 수수료가 발생 안 하는데, 5주가 배정됐으면은 내 수수료 있는 분들 수수료가 배정이 안 돼, 발생이 안 했을 텐데 좀 안타깝게 됐죠. 균등 4주, 균등만전을 했고 한 12주 정도 내 받을 듯 보여지고, 네, 위에는 동일기원이고요. 네, 13,772건 들어왔죠. 네, 균등 현재 13주고, 경쟁률이 2.98, 5.9, 굉장히 낮죠. 증거금 164억 들어왔고요. 스톰테크는 네, 청약 건수가 3만 건 들어왔고,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네요. 네, 청약 신청 건수 3만 건이고, 경쟁률은 300, 비례는 600, 증거금은 네, 1.5조 정도 들어왔고, 비례 한주는 현재 360만 원인데,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 최종 동일 기여는 네, 2만 5천 건, 네, 균등 7주 정도 배정이 예상되고요. 비례 경쟁률은 14 정도 예상이 돼서 210만, 21만 원이죠. 네, 뭐 비례는 할 생각 없고, 네, 균등도 그렇게 네, 받고 싶진 않아요, 사실. 네. 뭐갈 수도 있는데, 성장성이 높은 테크주나 이런 것들도 무너지는 판인데, 네, 좀 그렇죠. 네, 스톰테크는 청약 건수 지금보다 한두 배수 정도 들어온 다음에 6주, 7주 정도 네, 배정이 될 겁니다. 6주, 7주면은 6만원, 7만 7천원, 6만 6천원, 7만 7천원 정도 되겠죠. 비례 한주는 770만, 1억 청약하면은 13주, 13주 정도 배정이 되겠네요. 13주, 1억에 13주. 균등만 해도 7주. 네, 청약자 수가 이거 맞나요? 네, 지금 현재 3만 천 건, 네, 맞는데, 6만 건이면은 네, 청약이 네, 적게 들어오네. 막판에 좀 몰리려나? 네, 일단은 뭐 스톰테크만 균등을 할까 하는 생각 중이고, 동일기여는 뭐한 계좌 균등 정도 뭐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좀 이따 15시에 네,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